안녕하세요. 포수 폼이에요. 오늘은 드림스타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모든 아동은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어요.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 사업이랍니다. 드림스타트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?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 12세 아동과 가족들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, 법정 한부모 가정, 조손 가정도 포함되고, 응, 맞아.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요.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. 먼저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 및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기초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 상태를 파악한 후 사례 회의를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. 대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. 이렇게 선정된 아동과 가족들에게 신체 건강, 인지 언어, 정서 행동, 부모 및 가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진행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지원하고 있어요.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종결 여부를 협의, 결정하고 사후 관리 계획까지 수립하게 됩니다. 혹시 본인이 대상자인데 이 혜택을 받고 계시지 못하거나 주변에 드림스타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김포시 드림스타트로 연락주세요. 꼭 연락주세요.